안녕하세요, 최태건입니다. 오늘이 타다 마지막 근무예요. 원래는 어제랑 내일까지 근무를 해서 12일을 채우기로 돼 있었는데 타다 본사에서 차를 더 줄였대요. 9일까지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고 또 몇 분은 내일까지 하고 없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실직했네요. 아 진짜 제가 모델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가족에게도 말 못할 사건들이 있었고 뭐 이런저런 상황, 교통사고까지 나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모델을 그만두고 회사를 다녀보고자 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아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고, 그러면 내가 더 내려놓을게 하고, 제가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 달 하려고 했던 타다를 9개월을 해버렸어요. 또 없어지네요. 어쨌든 좀 마지막 근무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차를 파킹을 마지막으로 시키고 퇴근을 하면 실직자가 됩니다. 지금 까리님이 권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저는 다른 타다 없어질 거 알고 있었으니까 3월 초부터 또 다른 K업체죠. K업체 운전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운전일을 하니까 뭐 이거는 뭐 노동일은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막노동이라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이 좀 빠져서 저는 매일 했거든요, 일을. 한 달에 한 3일 정도 쉬었어요. 9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니까 연달아서 제일 많이 했던 게 50일을 일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쉬고 또 하고. 근데 그 쉰 것도 회사 면접 보러 갈 때 그거 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휴식을 9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가진 거예요. 제가 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서 먹고 살 만큼은 나왔어요. 저는 없어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다른 일을 찾아야겠죠. 근데 유튜브를 하란 말을 좀 듣긴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저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안 해봤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좀 소심한 면도 있어요. 타이밍이 맞은 건데 까레님 방송을 타다 기사를 하면서 우연히 듣게 됐고, 때마침 또 타다 그만두게 됐고,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이제 가족들하고 의논을 했을 때 한번 해봐라. 부모님도 좀 의아하게, 저 모델할 때 진짜 개 쌍욕을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뭐 한번 해, 말 잘하니까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을 5부까지 다 보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70 중반이죠. 스마트폰 카톡도 못 쓰면서 유튜브로 보셨대. 아들 낳는다고. 아유, 가슴이 뭉클하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은 K로 시작하는 회사에 운전을 할 생각이에요. 가족들은 다 반대하죠. 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 사고의 노출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거든요. 어쨌든 잘 마무리를 오늘까지 했고요.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하고 이제 우리 큰딸이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딸하고 투표장에 손잡고 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뭐 만 18세 이상으로 법이 바뀌어서 당겨지긴 했는데 뭔가 좀 뭉클하네요. 대학 보낸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이서 손잡고 가서 투표를 하고, 저는 삼천포에 있는 단식원에 가서 4주 정도 단식을 할 생각입니다. 가기 전에 친구들이나 동생들 도움을 좀 받아서 유튜브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단식 컨텐츠로 제가 단식원에 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단식원 관련된 것도 올리겠죠. 하지만 거기 가서 남는 시간 동안 컴퓨터와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5, 6주의 실직 기간이 생기겠죠. 실직 기간 동안 이제 유튜브를 좀 해보고 만약에 수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해볼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물론 끊임없이 컨텐츠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월급 정도만 나와도 유튜브를 하고 그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9개월 동안 운전을 하면서 정말 시체처럼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타다를 투잡, 쓰리잡의 개념으로 하실 수도 있다, 프리랜서이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랑 제가 느꼈던 점은 조금 달라요. 스케줄을 짜주잖아요. 제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면 저는 해당 시간대에 몇 번째 사람으로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땜빵을 하고 원래 7일 하던 사람이 이틀씩 2주 정도
했어요. 그러면 다시 7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프리지만 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랜서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고정이 됐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 나는 주말만 근무를 했는데 7일 다 주세요. 못 줍니다. 그래서 저는 쭉 7일만 했고요. 제가 그렇게 했어야지 저는 제가 원하는 액수를 집에다가 맞춰서 다달이 줄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 몸 하나는 좀 고생을 했지만 지난 9개월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11시간을 운전을 하면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이리저리 빼고 나면 한 12시간 정도 되잖아요. 8시간 정도 자면 그래도 4시간 남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서 가족들의 얼굴을 출근할 때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운전밖에 할 수 없냐 하는 제 답답하고 슬프긴 한데, 사실은 운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맞았죠. 없어지는 거 모르겠어요. 실직을 해도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생각은 있으니까 솔직한 마음이에요. 일부러 생활만 가능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합니다. 근데 뭐 제 마음대로 되나요? 다른 일도 알아봤는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해봐라. 저는 2년 안에 붙을 자신이 없습니다.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임용고시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다 주기 때문에, 어머님조차도 아서라고 하셨으니까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알아봤던 게 타일 붙이는 기술이 제일 괜찮다, 매력적이다 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알아봤어요. 전부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를 쓰기에는 이 새끼 저 새끼 담배 사와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부담스러운 아이다 이거죠. 어디든 기술을 배우려면 막내로 가야 되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욕해주세요 라고 해도 저를 쓸 곳이 없더라고요. 쓸데없는 말 주저리주저리 하니 이거 뭐 큰애가 알아서 편집하겠죠. 좀 유튜브 배워보고 열심히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시작을 했으니 끝은 봐야겠죠. 제 큰애가 아주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배워야겠죠. 까레님을 보고 들어와 있는 구독자분들이 사실 99.9%죠 제가 원래 구독자 수가 계정만 열어놨을 때 6년 동안 아마 24명인가 그랬을 건데 지금 2700명이더라고요 지금은 까레님을 통해서 구독해 주신 분들께 더 저의 모습을, 저라는 사람을 궁금해해서 저한테 들어오셨을 것이고, 제 과거, 제가 겪은 일들 저는 그분들께 재밌게 들려드리는 게 제 채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댓글 또한 유심히 다 읽고 있습니다. 저는 통이 주라고 생각을 해서 댓글을 토대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그럼 살도 빼겠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제가 나설 그게 아니네요. 이것도 좀 해줘야 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제 모든 이의 스타일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전 제 외모가 굉장히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볼게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 유튜브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살을 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위안을 얻는다는 분도 있으시던데,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는 것들 보고 위안을 얻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래요. 저는 천국과 지옥은 제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 스스로가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 저는 돈이 예전처럼 없어서, 예전에 쓸 때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서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죠. 힘들죠. 힘든 게 아니고 불편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하지만 저는 제 숨을 쉬고,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그들의 바람막이가 돼줄 수 있다라는 딱 한 가지 점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이 건강한 제 모습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고맙죠. 착해요 아이들이.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모는 반반 섞인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진다고 차고지도 개판이네요. 어쨌든 꾸준히 응원해주고 계시는, 댓글을 꾸준히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2700명에서 한 분 한 분이 빠져나갈 때마다 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댈 데가 없네요. 차를 대야 제가 퇴근하는데 말이죠. 이게 뭐야 이게. 아 나 참. 아비규환이군요. 아비규환이야.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까레님 방송을 보시고 공감해 주셨던 정말 그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욕을 좀 먹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싫어요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잠시만요.